지금의 테슬라를 있게 한 장본인은 CEO인 일론 머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민간 우주회사인 스페이스X의 CEO, 태양광 패널 기업인 솔라시티의 CEO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영 스타일은 중요한 분야라면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도전해서 결국 해낸다는 것이죠. 머스크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블라스타라는 게임을 게임 잡지에 팔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자퇴한 뒤에 본격적으로 창업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로 인터넷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죠. 1995년 뉴욕타임즈 등 미디어 회사에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집투 설립을 시작으로 페이팔의 전신 온라인은행 X.com을 창업하여 이른 나이에 2천억 원대의 재벌이 됩니다. 인터넷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머스크는 자신의 관심 분야였던 우주 산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민간 우주회사인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테슬라 경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이때 머스크는 자신이 벌어놓은 자산 대부분을 투자하게 됩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CEO가 된 뒤 테슬라는 2017년까지 약 14년 동안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주변에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머스크가 큰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테슬라에 애정을 보이는 이유를 두고 일각에선 테슬라가 머스크의 화성 개척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간 스페이스X를 통해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하게 된다면 석유나 천연자원 없이도 바퀴를 굴릴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일론 머스크는 자사 대표 제품인 모델3의 양산에 성공하면서 2019년 말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진 테슬라를 구해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증명했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카리스마, 탁월한 설득 능력 및 추진력에 기반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전기차를 떠올리면 작고 못생기고 주행거리가 짧다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전혀 그렇지 않죠. 고정관념을 깨고 전기차 장점을 극대화한 고성능 차량인 테슬라 로드스터를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차량을 대중들에게 공개했죠.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전기 트랙터 트럭인 테슬라 세미와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 또한 출시 예정이죠. 테슬라의 각 모델들의 제로백은 슈퍼카에 맞먹거나 앞섭니다. 테슬라 모델 S는 현재 양산되는 자동차 중 가장 빠른 2.4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사이버 트럭은 2.9초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니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실 내연기관차는 어떤 방법으로도 전기차의 제로백을 이기긴 어렵습니다. 전기차는 시작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하여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를 진지하게 차의 성능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징적인 수치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타 제조사에 비해 전기차 최강이라 불리는 이유는 제조 기술력뿐만 아니라 고속 충전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에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한국의 31개 슈퍼차저를 포함해 전 세계에 14,497개의 테슬라 고속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때문에 북미, 유럽, 중국 등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여행하는 데 있어 큰 불편함 없이 장거리 여행이 가능한 것이지요. 테슬라의 강점은 경쟁 모델 대비 높은 주행거리입니다. 2020년 초까지 타 제조사 전기자동차 주행거리는 테슬라의 60%에서 70%가량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테슬라와 다른 제조사와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구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셀, 모듈, 팩으로 구성됩니다. 여러 개의 작은 배터리인 셀을 묶은 것이 모듈이 되고 모듈을 여러 개 묶은 것이 팩이 됩니다. 이 팩은 추가적으로 배터리 제어 및 보호 시스템을 장착하여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팩을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주행거리를 높일 수 있었을까요? 테슬라의 자동차는 타 제조사에 비해 처음부터 전기자동차를 위해서 설계된 플랫폼에 전자기기, 모터트레인이 매우 효율적인 구조로 디자인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 또한 오랜 시간 효율적인 관리 방식을 개발하여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죠. 심지어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나기도 하는 등 이런 테슬라만의 독자 기술은 후발 자동차 회사들이 쉽게 쫓아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단가의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파나소닉, LG화학 등 업체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022년부터는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전기차 업체는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타 회사 제품을 이용하는데 때문에 차량 단가를 낮추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직접 제조하고 앞으로 배터리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원가 절감은 곧 타사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지난 2014년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권을 모두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당시 특허 기술은 25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급속 전기차 충전소인 슈퍼차저, 배터리 과열 방지 기술 등 경쟁 제조사에게 무료로 알려준 것과 다름없는 셈이죠. 왜 테슬라는 경쟁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특허를 배포했을까요? 전기차는 내연기관 시장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전기차가 대중화되려면 더 많은 기업이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어야 하죠. 전기차 부품 단가도 낮아야 되고 곳곳에 전기 충전소도 많아야 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의 앱 생태계를 구축하여 성공하였듯 테슬라도 비슷한 이치인 것입니다. 경쟁사가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시설을 만들고 기술 발전을 이룩한다면 전체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이고 부품 및 배터리 기술에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에게도 유리한 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죠.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흥미로운 6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전기자동차가 어디까지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